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긴급하게 SOS를 요청한 기업, 바로 LG CNS입니다. LG CNS는 며칠 동안 계속되던 예약 시스템의 먹통 현상을 5일 만에 완벽하게 해결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좀 빠듯하게 잡더라도 2-3주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5일이면은 예상 수준을 많이 벗어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개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LG CNS만의 IT 특수기동대, 아키텍처 최적화팀 덕분입니다. 아키텍처 최적화팀은 일단 정예 전문가로 모였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같이 나가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흐름을 보고 근본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이 뭔지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를 의뢰하거나 하면 빨리 와서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 최적화팀은 그 인력이 거의 비상대기처럼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에 사고가 나면 일단은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게 기본 미션 중 하나. 우선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시스템 전체의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고 만드는 건데요. 아키텍처 최적화는 그 건축물을 마지막으로 진단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입구가 너무 좁으면 용도에 맞게 더 넓히고 화장실 개수가 적다 싶으면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건물의 목적에 딱 맞는 최적화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백신 예약 시스템에서도 서비스 병목이 일어나는 구간을 모두 찾아서 병목을 해소하고 필요한 만큼 서버를 증설해서 서비스 처리량을 늘린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관리청은 왜 여러 민간 기업 중에서 LG CNS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을까요? EBS에서 하고 있는 그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는 걸 하나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 일단은 보장된 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아키텍처 최적화팀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대규모 시스템을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은 LG CNS밖에 없어요. 팀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 시스템에도 저희들이 경험한 부분들을 다 이제 내재화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투입되더라도 동일한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요. 지식 경영 이런 게 화두가 됐을 때 그때 많이 체계를 잡기도 했고 그걸 꾸준히 이어나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독자적인 강점으로 무장한 아키텍처 최적화팀은 매년 160여 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들도 바로 적시 해결하면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키텍처 최적화하는 것들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경험이나 역량들을 계속 좀 쌓아서 LG CNS 아키텍처 최적화팀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진단하면은 개선 방안을 줄 수 있어라고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펼쳐 나가는 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국가의 IT 재난 상황에서 연이어 맹활약을 펼친 LG CNS 아키텍처 최적화팀. 앞으로도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펼칠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